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천수답의 새벽 묵상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교인과 싸우는 목사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늘 문제는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문제도 있기 마련이지요. 만일 문제가 없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아마 공동묘지일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이겠지요. 하나님이 그분의 종들 곧 일꾼들을 보내는 것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통하여 더 나은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들은 문제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합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사역자 디모데는 그런 문제들을 직면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겠지요. 그러나 노련한 영적 멘토였던 사도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와 오늘날 문제가 많은 교회들을 섬기는 경험이 부족한 목사들에게 꼭 필요한 조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과 15절에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종종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분란이 일어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란을 잠재우겠다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지요. 언제나 문제는 누구의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때론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서서 바르게 판단한다고 하지만 양쪽 모두를 만족시킬 방도는 없습니다. 모두를 실망시키든지 아니면 한쪽은 반드시 상처를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지요. 다툼이 벌어졌을 때 다툼의 원인을 조사하고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다툼을 일단 멈추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따라서 사도는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도록 디모데에게 권고합니다. 교회 안에서 말다툼은 아무런 유익이 없죠. 우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말다툼을 할 것이 아니라 용납하고 받아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일할 것 같으면 다툼의 여지가 발생하지 않겠지요. 디모데후서 2장 23절, 24절, 25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목사가 성도와 다투게 된다면 한마디로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목사는 성도와 다투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지요. 온유한 마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때론 눈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애원하고 강건할 것입니다. 목사는 전사가 아닙니다. 목사는 양떼를 기르는 목양자지요. 양떼를 삼키려는 이리가 나타나면 불같은 눈으로 감시하고 이리를 물려쳐야 하지만 사꾼이 아닌 바에 양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리고 덜을 받는다고 양떼들에게 발길질을 하지 않지요. 일단 목사가 양들과 싸우거나 다투면 그곳에서 그의 지도력은 끝이 난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너무 이해되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차라리 침묵하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만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로 해도 안 될 경우에는 싸우고 다투는 것보다는 내버려 두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결국에는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은 자신을 반대하고 공격할 때 오래 참음으로 그들을 마귀의 올무에서 건지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사랑의 권면만이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새롭게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감정에 휩싸여 말씀을 버리고 우리의 뜻, 우리의 감정대로 과거에 행했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직 주의 사랑에 힘입어 사람들을 대하고 문제들을 처리하는 주의 겸손한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문제들을 만날 때에 문제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겸손과 인내의 종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